민간인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고문했던 이종권 치사 사건의 장본인 정희찬 이재명 대표 특보가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종권 치사 사건은 1997년 전남대 학생 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25살의 청년 이종권 씨를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물고문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범죄입니다. 정희찬 특보는 이 사건의 주범으로 1998년 징역 6년에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 원이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당 대표는 정 특보를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는 경기도 산하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의 관리본부장과 사무총장으로 기용했고, 이종권 치사 사건 당사자임이 밝혀져 불명예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대표 특보로 임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인사를 살갑게 챙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전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공당인 민주당은 더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기는커녕 이런 자를 공직선거 후보자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후보자 검증 기준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불공정한지는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정특보의 민간인 치사 사건은 586 운동권에게는 훈장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상식에는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일 뿐입니다. 정특보의 후보 검증 통과는 운동권이 장악한 민주당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갖고 있다면 정특보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심과 괴리된 채586 운동권만 감싸고 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